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갖고 갔어요.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없애주는 것, 그것이 제사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.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어찌 그 제물을 태운다고 그것이 죄가 사해지겠느냐?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,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품에 안고 태워져 버리는, 십자가에서 태워져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어요?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뭐예요? 이 예물은 뭐예요?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.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죽고 다시 사심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요. 그것이 감사해서, 그것이 도대체 감격스럽고 어쩔 줄 모르게 내 안에 충만이 흘러넘쳐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,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요. 헌금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.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. 우리가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게 해요. 신앙을 근거로 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면서도 시험받아요.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 아니라니까요. 내가 너희들이 십일조 하면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는 것은, 봐라 니들 실력으로는 전혀 안 되지,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서 신약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. 그 율법이 완성됐다란 말이에요. 교회에다가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. 여러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소유, 모든 시간,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. 그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.